안녕하세요. 주목입니다. 오늘 골프장 인조잔디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. 예, 의뢰하신 부분은 이 페어웨이 쪽에 파손된 부분을 걷어내고 새 인조잔디를 깔 건데요. 오늘 한번 시공이 어떤지 살펴보시죠. 예, 인조잔디가 오래돼서 이제 파손된 거죠. 갈라져 가지고 앞에 이 부지포가 보이는데요. 이 부지포는 지금 상태가 좋아서 이 인조잔디만 걷어내고 이 부지포 위에 타포링과 인조잔디를 시공할 예정입니다. 갈라진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 타포린이 오래돼서 뜯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만들어진 지한 거의 10년 돼 가거든요.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내구성이 떨어진 거죠. 이제 생명을 다한 거죠. 그래서 이게 다 뜯어져 가지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부지포는 살리고 여기에 타포링과 인조잔디를 시공을 할 거예요. 그 보시면은 여기 샌드위치 판넬로 이쪽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삭아서 이 부분을 없애고 갈바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마감을 할 겁니다.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인조잔디가 다 끝났어요. 마무리 작업 중이거든요. 예, 골프장 설치할 때는 그 페어웨이가 주로인데 그 페어웨이 깔 때는 그 일반 잔디 까는 것과 다르니까 꼭 신경 써서 까셔야 되는 거 아시면 좋고요. 그리고 여름철에 정말 덥거든요.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저희처럼 시공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